안녕하세요, 곰곰이키입니다. 초보자 분들께서 아주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번 영상은 설화 방어구 어떤 인챈트를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를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베스트가 될순 없겠으나, 알려드린 대로 하게 되면 일단 망하진 않겠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그나로크에는 크게 총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법형, 근접 물리형, 근접 물리 크리티컬형, 원거리 물리 크리티컬형, 이렇게 다섯 가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유형은 물리 근접형, 비크리 유형, 크리티컬이 터지지 않는 스킬을 사용하는 직업군이고요. 이런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슬래시를 사용하는 임페리얼 가드, 단검을 사용하는 어비스 체이서, 멸화격을 사용하는 인퀴지터, 도끼를 사용하는 근접 마이스터, 익스플로시브를 사용하는 바이올로, 천월과 태천 일월을 사용하는 달 천재, 그림자춤을 사용하는 신키로 시라누이, 더블 볼링배시를 사용하는 하이퍼 노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어떤 인챈트를 하는지, 물리형이기 때문에 설화의 갑옷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보편적으로는 빙하마석 물리 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사를 사용하고요. 세 번째 인챈트는 밀리 듀플레입니다. 순서대로 4, 3, 2 슬롯입니다. 그 다음은 망토입니다. 망토는 설의 망토를 보통 사용을 하고, 물리 방어, 신속, 어버브 올, 이세 가지를 보통 사용을 하죠. 나는 극딜을 내고 싶다. 생존보다는 극딜을 내고 싶은 분들은 파워풀을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속이 별로 필요치 않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럴 땐 신속을 빼고 캐스터를 장착하기도 해요. 캐스팅이 있는 스킬, 대표적으로 달 천재가 있죠. 캐스팅을 줄이는 게더 좋다고 판단되는 캐릭터들은 캐스터 인챈을 하셔도 상관없고, 스킬의 글로벌 쿨타임을 좀더 맞춰야 되는 캐릭터다. 그러면 망토 대신에 머플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설화의 부츠 인챈트입니다. 설화의 부츠는 보통 물리 방어, 고정 캐스팅, 오버파워. 보통 이세 가지가 정석입니다. 대부분의 캐릭터는 이 인챈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고정 캐스팅, 비싼 인챈트인 고정 캐스팅이 딱히 필요 없는 캐릭터가 있는데, 고정 캐스팅이 필요 없는 캐릭터는 피지컬 포스를 넣기도 합니다. 고정 캐스팅이 필요 없는 캐릭, 대표적으로 섀도우 크로스. 스킬 자체 고정 캐스팅 삭제가 들어가 있는 신키로와 시라누이. 근접 도끼 스킬을 사용하는 마이스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비싼 고정 캐스팅 인챈트를 대신해서 피지컬 포스로 좀더 데미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체력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증가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멸화격을 사용하는 인퀴지터는 생존에 딱히 문제가 없다면, HP와 SP가 올라가는 로버스트라는 인챈트나 체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데미지 면으로 볼 때는 체력이 조금 더 높은 HP 증가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악세서리인 설화의 펜던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접 캐릭터이기 때문에 힘, STR. 그 다음, HP 관리를 책임지는 드랜 라이프. 마지막으로, 어택과 공격 속도를 늘려주는 공격 후딜레이. 보통 이렇게 쓰이는 게 보편적입니다. 조금 더 데미지를 올리려고 올포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공격 속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직업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격 후딜레이를 빼고 여기 2G 인챈트를 하기도 합니다. 드레인 라이프냐, 올포스냐, 공격 후딜레이냐, 2G냐는 여러분들의 성향, 그리고 세팅 방법, 캐릭터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인챈트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챈트 하는 게 보편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좌측 악세서리인 설화의 반지입니다. 설화의 반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힘 인챈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질 바이탈 럭 중에 찍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좀 돌려쓰기 좋은 거는 바이탈이죠. 럭도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합니다. 그 다음은 이쪽 부분엔 드레인 라이프가 빠지고 드레인 소울이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는 공격 후딜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팅 방식과 캐릭터 유형에 따라서 2G냐 공격 후딜레이냐 결정하시면 되고, 이렇게 인챈트 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접 비크리 직업을 말씀드렸으니까 근접 크리티컬 유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리 근접형 크리티컬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그니션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드래곤 나이트, 핵 앤드
슬래셔를 사용하는 드래곤 나이트, 양검 평타를 사용하는 드래곤 나이트, 챙 무기를 사용하는 페티티오 카디날, 세비지 임팩트를 사용하는 길로틴 크로스, 태양 스킬을 사용하는 천재, 그린자 일섬을 사용하는 신키로와 시라누이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갑옷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옷은 설아의 갑옷, 물리 방어, 전사, 밀리 듀플레 똑같죠? 예, 근접 비클이든 크리티컬이든 똑같은 갑옷을 착용하기 때문에 갑옷은 그래서 돌려쓰기 부담이 없는 방어구이긴 해요. 설아의 망토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물리 방어 똑같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예, 보통 여기 신속이나 캐스터가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고 크리티컬이 들어갑니다. 크리 확률과 크리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 어버브 올, 예, 똑같습니다. 어버브 올을 사용하는 건 똑같고 파워풀을 극딜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냥용으로 쓰는 방어구가 설아 방어구이기 때문에 어버브 올로 생존성을 좀 더 챙기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설아의 부츠입니다. 물리방어, 고정 캐스팅, 오버파워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갑옷과 신발은 이래서 돌려쓰기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 캐스팅이 필요 없는 직업인 닌자 계열이나 몇몇 직업들은 피지컬 포스를 대체로 쓰기도 합니다. 신발까지 끝났고 액세서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펜던트를 어떤 걸 쓸까요? 똑같습니다. 힘, 공격 후들레이가 아닌 치명을 사용합니다. 이 점이 다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펍스로 딜을 좀 더 끌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설아의 반지입니다. 바이탈, 그 다음 드레인 소울, 치명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마찬가지로 드레인 소울 대신에 올펍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바이탈을 빼고 럭을 장착하셔도 됩니다. 크리 직업 같은 경우는 럭으로 인한 크리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접 캐릭터는 모두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 직업을 살펴볼 건데 물리 원거리 비크리형, 아니 크리티컬이 터지지 않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유형은 창을 쓰는 드래곤 나이트, 체인 리액션 샷을 쓰는 어비스 체이서, 스파크 블래스터를 쓰는 원거리형 마이스터, 로제 블라썸을 사용하는 트루바드로 트루베르, 나이트 워치 원거리형 신키로 시라누이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런 클래스들은 어떤 세팅을 하는 게 좋을지. 자, 설아의 갑옷에 물리방어를 넣는 건 동일합니다. 그 다음 원거리 물리 데미지와 어택이 올라가는 사수를 장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은 원거리 물리 데미지를 추가로 증가시킬 수 있는 앵글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요. 앵글샷 대신에 밀리 듀플레를 넣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원거리 데미지 증가하는 건 앵글샷이나 밀리 듀플레나 동일하기 때문에 비싼 밀리 듀플레를 장착하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설아의 망토를 말씀드릴게요. 망토를 예를 들었지만 글로벌 쿨타임이 필요한 유형 같은 경우는 머플러를 쓰기도 합니다. 설아의 망토 보통 첫 번째로는 이건 동일합니다. 이건 통일이에요. 거의 물리방어, 신속, 어버브올 요게 일단 메인인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게 캐스팅 맞추기 힘든 캐릭터들이 있어요. 덱스 가중치를 끌어올리기 힘든 캐릭터들은 예를 들어 체인 리액션을 쓰는 어비스 체이서라든가 그런 캐릭터들은 캐스터를 넣기도 합니다. 네, 캐스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버브홀은 마찬가지로 딜이 좀 모자르다 그러면 파워풀을 사용하기도 해요. 원거리 데미지가 되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원거리 클래스라도 어버브홀을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은 설아 부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리방어, 고정 캐스팅, 여기다 파이어링샷, 이게 메인입니다. 원거리 클래스는 이게 거의 뭐 크리건 비크리건 간에 이게 거의 고정이 되는 편이고 단지 고정 캐스팅이 좀 필요 없는 신키로 같은 유형은 고정 캐스팅을 빼고 피지컬 포스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다르고요. 자, 오른쪽 액세서리인 설아의 펜던트입니다. 힘, 드레인 라이프, 영궁. 그런데 공속이 좀 필요한 캐릭터들도 있어요. 공속이 좀 딸리는 캐릭터들은 공후 딜레이를 장착하셔도 되고 변동 캐스팅을 다 못 맞추고 스탯으로 보완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덱스 스탯이 붙어있는 빙하마석 덱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레인 라이프 대신에 올포스 사용해서 극딜을 노리시는 것도 보편적인 인챈트를 하신다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하면 이 세 개를 하시면 근접 캐릭터와도 돌려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명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원거리형 밖에 못 쓰니까 이럴 때는 덱스 인챈을 하고 힘을 이렇게 인챈을 하셔도 되고요. 이 다음은 설아의 반지입니다. 반지는 바이탈 그리고
드레인 소울, 그리고 명공, 이게 기본인데, 앞서 말했듯이 공격 후 딜레이 하셔도 되고, 올포스를 하셔서 딜을 더 늘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리티컬이 적용되지 않는 원거리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스킬에 크리티컬이 적용되는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 원거리형 크리티컬의 직업은 대표적으로 캐논 스피어를 사용하는 임페리얼 가드, 윈드호크, 둔기를 사용하는 물리형 카디날, 폭화 신탄을 사용하는 인퀴지터, 메이헤믹 손즈를 사용하는 바이올로, 트리플 레이저를 사용하는 마이스터, 샷건을 주로 사용하는 나이트워치, 물리 공격 홀령사, 설화의 갑옷의 물리방어, 그냥 기본입니다, 이건. 그 다음, 사수. 그 다음, 앵글샷. 똑같죠? 갑옷과 부츠는 비크리 유형이나 크리 유형이나 인첸트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앵글샷을 추천드렸지만, 여기 예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크리 직업 중에 페티티오를 사용하는 카디날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밀리트 플레이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설화의 갑옷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11 재련 시에 페티티오 데미지 추가로 증가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페티티오를 사용하는 둔기 카디날의 경우는 11 재련 갑옷을 사용할 경우 밀리 듀플레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원거리 크리 직업의 악세서리, 오른쪽 악세서리인 설화의 펜던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힘, 네, SDR, 그리고 드레인 라이프, 마지막은 치명. 이렇게 보면 똑같죠. 근접 크리티컬 직업과 악세서리 유형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바꾸실 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힘 대신에 덱스를 넣으셔도 되고 데미지를 더 끌어내실 분들은 올포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점은 비크리 직업과 거의 동일하고요. 왼쪽 악세서리 설화의 반지입니다. 바이탈, 드레인 소울, 치명. 마찬가지로 드레인 소울을 올포스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접 크리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이 설화의 방어구는 호환성이 너무 좋아서 갑옷과 신발, 그리고 악세서리의 경우는 혼용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인챈트를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정말 방어구 하나로 여러 캐릭터가 다 돌려 쓰실 수가 있는 호환성 최고의 방어구가 바로 설화의 방어구죠. 이번에는 마공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공 캐릭터는 정말 많죠. 마공 임페리얼 가드, 마공 어비스 체이서, 아크메이지, 마공 카디날, 레이멘탈 마스터, 영도사, 마공 훈령사, 마공 킹키로시라누이, 마공 하이퍼노비스까지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있고 방어구 중에 가장 호환성이 좋은 방어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화의 로브. 마공 캐릭터의 설화의 로브는 물리방어 들어가는 거는 물리 계열들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마도사가 들어가죠. 그 다음 섀도우 스펠, 요게 정석입니다. 그 다음 설화의 머플러 설명드릴게요. 설화의 머플러, 빙하 마석, 물리 방어, 그 다음 캐스터, 마지막으로 어버브 올,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인챈트하는 방법이고요. 자, 어버브 올 대신에 파워풀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파워풀보다는 어버브 올을 추천드립니다. 자, 신발입니다. 설화의 슈즈, 물리 방어, 고정 캐스팅, 그 다음 스펠 버스터, 이렇게 세 개가 인챈트 되는 게 가장 무난한 인챈트고, 이 고정 캐스팅이 필요 없는 직업이 하나 있죠. 바로 닌자 계열입니다. 닌자 계열도 저는 그냥 고정 캐스팅 신고 있긴 한데 닌자 계열인 신키로와 시라누이는 고정 캐스팅을 삭제시켜주는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딜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크기 적에게 주는 마법 데미지 옵션이 붙어있는 매지컬 포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닌자 계열만 이렇게 매지컬 포스를 달고 나머지는 고정 캐스팅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에 인트와 에머텍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스펠 버스터 드립니다. 그 다음은 설화의 목걸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트, 두 번째는 매직 힐링, 세 번째는 마력, 이렇게 있는데 뭔가 쿨타임이 길고 한방 한방 좀 센 스킬을 사용하는 단타 마법을 사용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직 힐링으로 인한 HP 증가는 거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직 힐링을 빼고 올포스를 장착해서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더 올리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매직 힐링과 올포스는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매직 힐링으로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 뭐가 있냐면 장판형 스킬, 올볼륨과 미스터리 일루전을 쓰는 아크메이지, 마공 어비스 체이서, 장판 스킬을 사용하는 엘리멘탈 마스터, 잭프로스트 노바와 메테오스톤 버터를 사용하는 하이퍼 노비스, 이런 직업군들은 마법 한 번에 한 번만 때리는 게 아니고 계속 다단 히트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발동 확률이 높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매직 소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설화의 귀걸이입니다. 바이탈, 올퍼스, 마려. 마찬가지로 올퍼스 대신에 드레인 소울 이걸 장착할 수가 있어요. 마군 캐릭터라 할지라도 SP 관리에 난항을 겪는 그런 캐릭터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캐릭터 중에 혹시 캐릭터가 장판형 스킬 도트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법 성향을 띄고 있다면 올퍼스 대신에 드레인 소울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캐릭터가 유형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생각하시고 인챈트를 실수 없이 하시길 바라게.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